조행 임수경 객자 취행로 나그네 갈길 나서 조승 서북풍 일찍 서북풍을 타네 개성 월락후 달지고 다구는데 숙이 효환 중 새벽 물기 차가워라 고점 명상저 외로운 가게 두 다듬이 소리 공림 어백충 빈숲 온갖 벌레 소리들 자련 천리외 천리 밖에서 스스로 불쌍히 여기며 장작 일비봉 길게 나르는 다북대 되고자 한다네. 제목 조행 임수경 조행 아침 일찍 나서다. 이 시는 오원율시로서 소암선생집 일권에 실려 있습니다. 지은이 임수경 자는 무숙이고 호는 소암이며 풍천 사람입니다. 과거에 합격했는데 바른 말을 하여 삭과되었다가 후에 복과되었습니다. 관직은 지평에 이르렀으며 여문으로 유명합니다. 본문을 해석해보면 객자 취행로 객자 나그네가 취행로 길을 나선다 취 나아갈 취입니다. 조승 서북풍을 타네 탈승 개성 올라쿠 후 달리 진 후에 개성 닭이 울고 숙이 효환 중 새벽에 창 기운이 있는데 숙이 물기까지 차가워서 서늘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도 새벽 바람을 쐬면 차가운 싸늘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양입니다. 숙이 효환 중 고점 명상저 고점 외로운 가게가 하나뿐인 고점 명상저 두 개의 절구 소리가 난다. 저는 쌍저를 공이저로 해석해서 다듬이 방망이로 해석하여 다듬이 소리라고 여겨집니다. 공림 어백충 빈숲에서는 온갖 벌레 소리가 들립니다. 어는 말씀어인데 예전에는 벌레들이 울다로 쓰였습니다. 자련 천리외 천리 밖에서 스스로 불쌍한 생각이 드는구나. 벌레 소리가 우려되므로 자신도 벌레를 측은하게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네요. 장작 일비봉 일봉비 나르는 다북대 장작 길게 나르는 다북대가 대개소
되고자 한다네. 장은 장비, 길게 날다, 혹은 장봉, 긴 다북대로서 쑥으로서 해석해도 되며 문장 전체에 걸리고 있습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봉은 쑥봉인데 머리카락이 흐트러지다, 무성하다, 의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는 오원율시로서 평성 동문에 해당됩니다. 그럼 전체적인 내용을 감상해 봅니다. 나그네 갈 길 나서 일찍 서북풍을 타네. 달지고 다구는데 새벽 물기 차가워라. 외로운 가게 두 다듬이 소리, 빈숲 온갖 벌레 소리들, 천리 밖에서 스스로 불쌍히 여기며 길게 나르는 다북대 되고자 한다네.